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일부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데요.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.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. 짧은 건 50원,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. 국적 관심보다는 국민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둘 생각이다.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, 경제와 민생, 나라의 운명이나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. 윤석열 후보는 보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말을 보면은 혼자 도딱근분 뭐 신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. 네. 이게 또 어제 하루 건진법사에 대한 얘기가 또 많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얘기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. 제비대원님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 뉴스가 바로 날인 7월 6일 영상에도 나온다라는 거잖아요. 수행하는 장면이. 네네네. 네. 그러면 이거는 윤희석 특보가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네트워크 위원장과의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 라고 했던 말과는 배치되는 얘기죠. 그렇죠. 천시천하면 6월 29일부터 윤석열 후보를 이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이고 전이죠. 그냥 그 개인이 대선 출마 선언하고 캠프를 소박하게 꾸린 단계인데 누구의 이게 하나고요.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. 하지만 대주주의 책임은 다하겠다. 이게 다른 하나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된 입장 표명입니다. 잘못됐다고? 하나는 내용이 잘못됐고 하나는 방향이 잘못된 건데요. 자, 첫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.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재시공하는 겁니다.
아, 그러네요. 거래하고 말 거 없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런 점에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고, 두 번째 내용은 앞뒤를 바꿔야 되는 거죠.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 지주사인 HDC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. 네. 하나는 내놓고 하나는 지키는 이 선택을 중대재해처벌법에 한번 비춰서 평가를 해봅시다.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?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최고 경영자 책임은 안 지고 대신 그룹 지배권은 유지하겠다. 그런 뜻인 거죠.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. 그러네요. 결국 고개는 숙였지만 다 내려놓지 않았다 이건데요. 네.
아, 네, 연락하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
70%. 30%.
했습니다. 연합회 윤효심 총무는 상교회에서 열린 여회 이식카드지를 전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례도 있습니다. 인간은 하느님과 외형적인 모습만 비슷한 것이 아닌
네, 차는 다 보았습니다.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차는 생각한 만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단점이 있다면 조수석, 앞펜더, 도장이 한 판 있고 탈차 견적은 없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패드 상태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닳았더라고요. 앞은 한 40, 뒤는 한 20% 내외로 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한 60에서 한 70% 정도 되었고, 그 외에 기타 뭐 특별히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, 트렁크에 좀 짐을 넣고 빼고 한 그런 사용감, 그런 점을 제외하면 주행감이라든지 전부 특이점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 가격이 조금 적지 않은데 평균 시세 대비 뭐 그만큼 좋은 상태다. 구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포항 흥해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